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환경 세팅 강의를 맡은 디지털 미디어학과 은세민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목표는 쿠버네티스의 개념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세팅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전 준비로는 기초적인 CS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서 먼저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서버는 피지컬 머신에서 버추얼 머신, 그리고 오늘날에는 컨테이너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재 많은 서버들이 다 컨테이너로 배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먼저 피지컬 머신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머신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서버를 의미합니다. 실제 서버 하드웨어 위에서 직접 운영체제인 OS를 실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 서버에서 동시에 뜰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서버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7을 쓰고 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버전의 자바를 쓴다던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서버에서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서버에서 이제 관리가 어렵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늘릴 때마다 서버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안 시스템이 각 서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서버를 따로 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 서버에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수가 있는데, 만약 어플리케이션 1처럼 많은 자원을 혼자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게 된다면 같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 2, 3과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모두 다 함께 죽게 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한 개의 많은 리소스 할당이 모든 노드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버추얼 머신의 서버 관리 관련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버추얼 머신입니다. 피지컬 머신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과 같이 디펜던시의 의존성이 하나가 있고 또이 의존성 하나에서 애플리케이션 1, 2, 3이 모두 다 뜬다면 버추얼 머신에서는 하이퍼바이저라는 아이가 OS를 새로 띄워주고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디펜던시를 다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의존성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게 환경을 정리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어플리케이션 한 개와 디펜던시 OS 한 개를 합쳐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버추얼 머신을 사용했을 시에 발생하는 장점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머신과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늘리려면 하드웨어를 여러 개 샀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버추얼 머신을 사용함으로써 이 서버 하나에 격리된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격리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버를 사지 않아도 앱을 늘릴 수 있으니까 확장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버추얼 머신에서는 저 여러 개의 OS가 애플리케이션 하나씩 떠야 되기 때문에
이 버추얼 머신이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OS 없이 격리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게이 컨테이너고,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면 디펜던시와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묶어서 컨테이너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많은 서버들이 이렇게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띄워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컨테이너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쿠버네티스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을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키워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구조와 또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제 복잡한 서버 환경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는 크게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드 한 개는 하나의 피지컬 머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을 하고, 또 워커 노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워커 노드의 초반에 설명드린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 요소는 이 파드입니다. 파드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단위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쉽게 파드는 컨테이너와 유사하다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드들은 모두 보시는 워커 노드들에서 동작을 하고 또 쿠블렛이라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쿠블렛이 이 파드를 어디에 띄워줄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럼 이 해당 파드가 정확히 어디에 뜰지를 결정해주고 명령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스터 노드에 있는 스케줄러입니다. 하지만 스케줄러가 파드와 직접 통신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노드에 있는 API 서버가 필요합니다. 스케줄러는 이렇게 API 서버한테 해당 파드가 이 위치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렇다면 전달받은 이 API 서버가 쿠블렛에게 해당 위치에 해당 파드를 띄워라 라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서버는, 모든 통신은 API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API 서버가 이제 어디서 정보를 갖냐? etc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etcd는 키값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이 되어서 데이터가 이제 etcd라는 키값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서 클러스터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관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요소는 컨트롤러 매니저입니다. 컨트롤러 매니저는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또 컴퓨터가 갑작스럽게 종료되거나 등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파드를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냥 이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쉽게 설명하자면 파드가 죽게 되면 다시 살린다? 이 정도로 컨트롤러 매니저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워커 노드에 있는 쿠브 프록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브 프록시는 클러스터 내에서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각 워커 노드에서 이 쿠브 프록시는 실행되게 되고, 파드 간의 통신과 외부 네트워크로의 접근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쉽게 좀 말하자면 이 노드 안에 있는 모든 파드들은 이 쿠브 프록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과 소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쿠버네티스의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 운영 방식 등 간략한 개념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이
이제 실제 코드와 함께 실습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쿠브 ADM과 또 쿠브 CTL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브 ADM은 쿠버네티스의 설치와 또 구성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쿠브 CTL은 API 서버와 통신을 쉽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스터 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브 ADM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툴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sudo cube ADM init이라는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보시는 것 같이 마스터 노드 안에 있는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etcd, 또 코어 DNS를 띄우려고 합니다. 다만 이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아래와 같이 오류가 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 이즈 낫 러닝이라는 에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에러가 왜 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드를 띄우려면 이제 컨테이너가 띄워져야 되는데 이 쿠블렛이 컨테이너를 띄워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파드를 띄워야 한다는 사실 이 정도만 전해줄 뿐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컨테이너 런타임입니다. 쿠블렛이 컨테이너 런타임한테 컨테이너를 띄워주라고 명령을 하면 이 컨테이너 런타임은 그 전달받은 부분을 또 컨테이너를 전달받은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띄워줍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컨테이너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또 컨테이너 간 격리를 유지합니다. 이제 이런 컨테이너 런타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저는 컨테이너 D라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D를 사용하면 이제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또 다시 지금 IP forward라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파드끼리 통신을 할때 쿠브 프록시를 통해서 통신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파드가 어떤 IP 주소를 가진 파드와 통신할래요? 라고 말을 하면 트래픽은 쿠브 프록시로 전달을 해줘서 쿠브 프록시는 IP 테이블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IP 테이블에는 이제 해당 IP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겠죠. 이제 쿠브 프록시는 해당 IP 주소를 가진 파드를 찾기 위해서 IP 테이블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IP 테이블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있는 게 아니고 운영 체제, 즉 OS 레벨에 있어서 사용을 하려면 OS에서 권한을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쓸수 있도록 이 권한을 허용을 해주는 작업을 하면 IP forward 오류를 해결을 하고 또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IP 코드를 설정을 해주면 다시 sudo kubeadm init 명령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동일한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잘 넘어갔고 또 kubectl get 노드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에러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couldn't get current server API라는 에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버 API 관련 에러인데 API 서버를 못 찾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PI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kubectl에 접근을 했지만 API 서버가 어디인지를 명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API 서버를 찾지 못하고 접근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명시를 해줘도 이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으로 권한 인증 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쿠브 ADM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 생성된 API 서버의 어드레스 주소와 인증을 위한 데이터를 쿠브 CTL을 위한 설정 파일에다가 그냥 복붙을 해주면 접근이 되게 되고 이 API 서버에 접근하지 못했던 아까 오류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오류를 해결을 했고요. 이렇게 오류를 한번더 해결을 하고 kubectl get node all namespace라는 명령어를 활용해서
또 쿠브시트릴 get pod or namespace라는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pod 정보들을 불러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코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코어 DNS가 뜨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딧 쪽을 보시면 통계가 0으로 잡히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